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지나 한지 같은 거 구겨서 붙여서 골드 리프를 붙여서 표현한 것처럼 나타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네킨을 하나 이렇게 오려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종이를 붙일 때면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는데 이 마스킹 테이프를 나중에 뗄때이 네킨이 같이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때는 항상 여기를 마드파주를 한번 더 실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코팅 역할이 돼서 나중에 테이프를 뜯을 때안 떨어져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즘은 브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테이프 안 붙이고 칠해놓고 지저분하게 칠해졌더라도 나중에 브레이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안 붙이고 바로 붙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네킨 맨 뒷장을 이렇게 띄어서 이제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휴지를 가지고 할 때도 한 겹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두껍게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장으로 해서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껍게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두 장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얇게 붙이는 게 이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얇게 붙여주세요. 근데 제가 이걸 붙여보면 마드파지로 붙였을 때 너무 많이 마드파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용도 실러도 접착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용도 실러로 해서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마드파지로 여러분들이 붙여줄 경우에는 마드파지에 물을 조금 섞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겨서 여러분들이 내가 두껍게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두껍게 붙이시고요. 내가 얇게 붙여주는 게 이쁠 것 같으신 분들은 얇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요. 바로 위에다가 실링을 하면 접착을 다시 시키려고 그러면 너무 다용도 실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냥 꽂고 이 주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접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주름을 더 주시고 싶으시면 붙이시면서 이렇게 구겨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는 주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이걸 떼서 또 이렇게 가서 내가 그 부분만 이렇게 주름을 줘서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을 떼셔도 되고요. 밑에 부분까지 같이 주름을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다 한번 붙여놔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색상 중에서 진한 색을 해서 옆에다가 칠해줄 거예요. 옆에다 진한 색을 해서 칠해줄 건데 번토음보 색상이 가까운 것 같으면 번토음보 색상을 이렇게 해서 이제 칠해주세요. 또 칠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칠을 하는데 제가 지금 뒤에다가 한번 칠해놔봤어요. 근데 막상 칠해놓고 보니까 이 색상하고 이 색상하고 어때요? 이게 더 검잖아요. 저 어두우니까 이제 두 번째 칠할 때 이렇게 한번 칠해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래서 한번 칠했을 경우에는 속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다 보여요. 한 번에는 절대로 색상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칠할 때 내가 조금 더 어두운 것 같다 그러면 완전히 말린 다음에 두 번째에 내가 비슷한 색상을 만들어서 칠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색칠을 하면 물감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색상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칠해 주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칠해 주시고 두 번째 칠할 때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을 칠해 주면 어때요? 전부 커버가 되죠. 전체적으로 희끗희끗한 부분이 없도록 전부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두 번씩을 이렇게 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을 칠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말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이제 골드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골드 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드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조금만 만들어 주시고 이걸 묻혀준 다음에 이걸 완전히 다 하나도 안 묻어 있는 것처럼 다 닦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닦아주세요. 전혀 안 묻어 있는 것처럼 다 닦아주신 다음에 붓을 꼭 눕히셔야 돼요. 세우는 순간 작품을 여러분들은 버려요. 그래서 살살 이런 식으로 살살 눕혀서 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살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골드가 묻은 다음에는 부세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힘을 줘서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막 묻혔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우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눕혀서 붓을 꼭 눕히시고요. 붓이 좋은 거 말고 여러분들 혹시 망가진 거 있으면 망가진 걸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있어. 한 번에 이 색칠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묻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다 칠해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힘을 좀 주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붓도 살짝 세우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세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이 안 나온 것 같으면 또한 번. 항상 묻히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색상을 이렇게 한번 맞춰 보셔서 이두 가지 색상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맞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가 더 연하다 그러면 조금 더 칠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뚜껑하고 색깔이 전체적으로 맞도록 이렇게 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은 이 라인을 아까 제가 마법에 브레이드를 붙인다 그랬는데요. 우선 제가 세 개는 한번 붙여봤어요. 나머지 한 개만 제가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중앙으로 맞추셔도 되고요. 그 라인이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먼저 붙이시고 난 다음에 바니쉬를 칠해야 완전 접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잘라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니쉬만 칠하면 작품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할 게 있어서 제가 주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돈 보석함은 이쪽이 앞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때, 네킨을 붙일 때 뒤집어서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이 앞쪽, 이 하나의 경첩이 하나 있는 쪽이 앞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킨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첩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은 지금 설명했듯이 저는 이렇게 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얇은 게 저는 더 마음에 들어서 얇게 붙여주는데, 두꺼운 거는 뭐 두껍게 붙이고 얇게 붙이고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꼭 칠하실 때 눕혀서 칠해주신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고요. 이 뚜껑 부분에 제대로 네킨 붙여주시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을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돈 보석함에 만드는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호일을 붙여놨는데요. 호일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그 우리 네킨 붙이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구겨서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우리가 네킨 붙이는 방법이랑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겨서 붙여주느냐, 내가 많이 구겨서 붙여주느냐, 적게 붙여주느냐 차이인데, 지금 제가 이 작품을 지금 하는 거는 밑에 지금 콤보 기법을 해서 틀린 작품이에요. 틀린 작품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더 씌워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작품이 있을 때 이렇게 호일 기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겨진 대로 그대로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스펀지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밑에가 풀칠이 이렇게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붙이실 때 그 보통 네킨은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있어요? 사포로 문질러 주셨잖아요. 이거는 사포보다는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잘 어울려져요. 근데 이제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네킨을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 그대로 실버 느낌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검정색 그 네킨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고 바니쉬 칠해서 작품을 완성을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번에 여기에는 이 네킨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연한 바탕을 칠해서 한번 작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나중에 색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색칠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아크릴 물감하고 흰색을 이제 그린색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칠해주세요. 위에다 나중에 스펀지로 터치를 할 거기 때문에요. 색상이 뭐 잘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밑에 해주는 거는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칠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색상이 뭐 잘 맞지 않아도 이 호일이 나중에 스펀지로 했을 때는 그대로 다 보여요. 그래서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칠을 다 해주고 드라이어로 다 말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 색상을 칠할 건데요. 바탕 색상은 제가 이제 스펀지로 칠해줄 거예요. 왜 스펀지로 칠해주냐면 펄 색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펄 색상을 할 때는 붓으로 칠했을 때는 붓자국이 나서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펄로 우리가 색상을 줄 때는 스펀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킨을 붙일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한 색으로 안 할 거고요. 지금 이 네킨에 있는 색상 중에서 그린 톤하고 약간 그 노란 톤 들어가 있고 주황 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세 가지 톤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린 톤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킨을 붙일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황 톤으로 한번 넣어볼 거고요. 하나는 노란 톤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가지고 펄리끈하게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일단 하나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 가지 색상뿐만이 아니라 섞였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분 부분 칠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린 톤을 부분 부분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요, 호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칠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보통 반지에는 이런 식보다는 같이 이렇게 칠해주셔야 되거든요. 드문드문 칠하는 거는 지금 호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부분부분. 그러면 여기에 묻어있는 색상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섞이면 섞인 색상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로, 한 가지 스펀지로 가지고, 하나의 스펀지로 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색깔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섞어서 이렇게 칠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경계들이 너무 무슨 색 딱 경계가 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그냥 호일 느낌 그대로 해서 작품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테이션 골드 기법을 할 때는 위에다가 골드를 칠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는 골드를 칠하지 않고 그냥 이 느낌 그대로 해서 그냥 넥킨을 붙여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골드로 칠해주는 것과 골드로 안 칠해주는 것의 느낌은 제가 이따 판재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색상을 굉장히 멋지게 칠할 수 있죠. 이렇게 넥킨까지 다 붙였어요. 근데 이제 넥킨 붙이는 순서에 대한 거는 제가 사진으로 커트커트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테두리만 이제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두리는 항상 두 번을 칠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만 칠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다음에 바니쉬 칠해서 시계만 끼우면 이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일을 붙여서 했을 경우 우리가 펄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약간 그 자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자개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색상을 어떻게 칠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멋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일로 만드는 작품에 대한 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재에다가 여러 가지 색상으로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네킨을 두껍게 붙였을 때는 이렇게 골드를 칠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내가 어떤 모양을 주든지 간에 내가 일부분만 이렇게 줘서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도움 보석함에 한 것처럼 했는데 여기는 붉은 톤을 넣어서 한번 해봤고요. 여기는 그린 톤에다가 이렇게 부분 부분 붙여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지를 붙여서 해본 거고요. 이건 한지를 붙여서 우리가 호일에다가 한 것처럼 색상을 칠해준 거고요. 이거는 한지를 붙여서 청색을 칠한 다음에 골드를 칠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호일에 칠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까 작품 해놓은 것처럼 여기 위에 골드를 한번 더 칠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서 골드를 칠해준 게 더 좋다 그러면 골드를 칠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골드 칠하는 게 더 싫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대로 작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호일을 붙여서 진한 색으로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먼저 바탕색을 칠해주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바탕색을 한번 안 칠하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호일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칠할 때는 항상 바탕을 한번 칠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진한 색으로 칠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킨을 붙일 곳은 이렇게 연한 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고요. 테두리 같은데 네킨을 안 붙일 곳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그라데이션을 줘서 한번 칠해봤는데 여기다 골드 칠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한번 칠할 때 아까하고 똑같이 옆에다가 다 문질러 주셔야 되죠. 그리고 위에만 칠하는 것처럼 살짝 눕혀서 위에만 이렇게 주셔야 돼요. 절대 힘을 빼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문질렀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조금 힘을 주셔서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되죠.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질러 주셔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지르면 붓자국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줘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그 그라데이션을 줘서 이미테이션 기법 한 거를 한번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거를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연한 색이 했을 때와 진한 색이 했을 때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칠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위에는 검정색에 제가 골드로 반쪽만 칠해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작품이 실버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회색 느낌이라든지 실버 느낌이 나는 부분은 골드보다는 펄 화이트를 해주시면 실버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그 붓이 너무 좋은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조금 안 좋은 거 있으시면 그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는 펄 화이트로 해서 약간의 실버 느낌을 한번 줘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골드로 줬을 때와 실버로 줬을 때 느낌을 한번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에 해서 여러 번에 돌려줘서 이렇게 색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재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실 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만들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언제든지 그 맥힌에 있는 색상 중에서 진한 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색상이 이런 청색상 정도가 많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청색을 칠해주시는 거고요. 안에 색상이 내가 그린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톤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